네, 안녕하세요. 도카입니다. 오늘 신차 토레스의 일부 티저 이미지 외에 실내 이미지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살짝 보인 건데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쪽하고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부분들을 약간 앵글을 꺾어서 노출을 했네요. 모던하고 약간 슬림한 스타일의 느낌이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도 나름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카클러스터 부분들이 약간 살짝 보이긴 하네요.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에 좀 둔탁했던 그런 버튼형 방식들을 완전히 없애고 버튼 리스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슬림한 와이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8인치 사이즈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할된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의 방향 지시 정보를 비롯한 운영 정보, 연비, 드라이빙 모드 이거를 세 개로 분할해서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온, 오프로드를 모두 좀 이런 부분 지향했던 부분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에서 IP 판넬까지 이어지는 부분에는 32컬러의 무드램프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번 컨셉에 대해서 쌍용차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 을 더했고 슬림 그리고 와이드 이 두 가지의 인테리어 컨셉을 더했다고 합니다. 토레스는 6월 13일 날 사전계약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실차 모습은 이때 전면으로 공개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